If you want to see me again, 구독, 좋아요. 네, 여러분,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4의 용도 나머지 다 오늘 알려드릴게요. 제가 8개 포인트 잡았는데 3개는 했으니까 이제 네 번째 포인트는 기간을 표현하는 4예요. 뭐 얼마 동안이라고 우리가 쓰이는 4를 많이 봤죠? 예문어를 보시죠. I stayed in New York for 5 days. 또 I haven't seen him for 2 months. 이렇게 해석해드려야 될까요? 나는 뉴욕에서 5일 동안 지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나는 그를 2달 동안 만나지 못했어요. 이거죠. 조금 이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에게 하나 또 알려드릴 팁 같은 거는 뭐냐면 그 두 번째 예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 부정문이죠. Haven't seen him. 그죠? Haven't seen. 부정문에서는 이 미국식 영어에서 for 대신 in을 적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I haven't seen him in 2 months 라는 예문도 종종 만나보게 되시는데요. 이때 쓰이는 in은 그냥 for하고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두 달 동안 그래 못 만났다.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 쌓이도록 알아가시고 우리가 이제 이 for가 기간을 표현하는데 이제 이 for의 용도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특징을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두 예문 모두 뒤에 숫자가 보이고 있죠. 5, 그죠? 뭐 5, 2 이렇게 숫자가 보인다는 거. 그리고 그 뒤에 days, month, 시간 단위를 표현하는 명사가 나오고 있다는 거를 싹 머릿속에 좀 입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안에 라는 뜻의 그 전치사가 하나 또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during, 그죠? during. 얘도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 있는데 during은 그 특징이 좀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예문을 한번 볼게요. I stayed in New York during my vacation. 나는 내 휴가 동안, 그러니까 휴가 기간 동안 뉴욕에서 지냈습니다. 예, 보이세요? during 뒤에 숫자 안 보이죠?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명사도 없죠. 그래서 for하고 during은 이렇게 그 쓰임새가 또 확 다르답니다. 생각보다 이것도 역시 구분 기준이 되게 쉬워요. 일단 숫자가 있냐,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우리가 확실히 눈에 띄게 확 구분되죠. 그래서 이제 during은 그러면 어떤 명사하고 쓰이느냐. 네. 특정 사건이나 특정 기간을 표현하는 일반 명사하고 쓰여요. 뭐 특정 사건, 뭐 어떤 이벤트라고 본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During the meeting, during the work, during my stay in New York,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특정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라고 한다면 during lunch time, during working hours, during the 21st century. 예, 21세기 동안 이렇게. 그래서 during은 지금 for하고 쓰임새가 확실히 다르다는 게 느껴지셨으면 이제 넘어갈 만도 한데 또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일본쌤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마지막에 우리 그 21세기 동안 할 때 21st 숫자가 보였거든요. 어떤 분들 눈에는 이게 찝찝할 수도 있어요. 지금 숫자가 보였기 때문에. 근데 이 숫자를 잘 보면 1, 2, 3, 4, 5 기수가 아니고요. 개수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21st,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인 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 서수가 붙고 century가 나오면 21세기라는 특정 기간을 표현하는 명사가 돼버리지 이게 뭐 200, 300, 400 이게 개수를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during 돌아간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우리 century도 이렇게 21st라는 서수가 아닌 기수하고 만나는 경우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원래 우리 그 century는 100년을 뜻하거든요. 100년. 그러니까 1 century 하면은 100년. 2 centuries 하면은 200년. 3 centuries 하면은 300년이에요. 그죠? 그러면 200년 동안이라고 이렇게 그 숫자하고 이 century를 이렇게 적어버리면 그때는 정말 또 4가 들어갑니다. 예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The family owned this land for 2 centuries. 그 가문이 이 땅을 for 2 centuries, 200년 동안 소유했었죠. 이거예요. 그죠? 예. for 2 centuries, 200년 동안 이거 다르게 풀어 적자면 for 200 years 이거죠? 예. 이런 경우에 또 그 century는 for가 담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복잡하시면 이 숫자도 그 서수가 아니고
기수, 그죠? 개수를 표현하는 1, 2, 3. 개매하고 시간 단위가 보이면 그때는 4다. 근데 뭐 19세기, 20세기 이런 아이들은 서수가 들어가고 그때는 during이 남는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나름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for의 용도로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는 for가 이런 뜻을 갖죠. 뭐를 찬성하여, 그죠? 그래서 찬성을 표현하는 전치사 for예요. 이 뜻의 이러한 뜻을 갖는 for의 반대 개념 전치사는 찬성이 아니고 반대하는 건 뭔가 이렇게 against가 표현하죠. against. 예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I'm for the tax cut. 나는 I'm for 찬성한다는 얘기죠. Tax cut 세금을 줄이는 것, 그죠? 세금을 줄이는 것에 찬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동사하고 for가 이렇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우리 왜 argue 논쟁하다, 자기 주장을 펼치다라는 argue도 argue for 하면은 찬성하는 의견을 말하다. 또 우리 왜 선언하다? declare라는 동사 아시죠? declare for 이것도 찬성을 표명하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일부 동사들이 많이 있어요. for가 찬성의 뜻을 갖는 경우에 be 혹은 argue, declare 하고 자주 만난다는 거 알아주시고 지금 이 모든 동사 뒤에 against를 쓰면 다 반대가 돼요. be against 반대하다, argue against 반대하는 주장을 펴다, 또 declare against 하면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다. 이렇게. 되셨어요? 여기서 이제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몇 번째죠? 여섯 번째 for의 용도는 약간 이게 뭐라 그러죠? 막 비교하는 느낌의 뉘앙스의 for가 있죠. 우리말 해석으로 하자면 뭐뭇에 비해 이런 느낌. 예문으로 보시면 조금 더 확실히 와닿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It's warm for the time of year. He looks young for his age. 이렇게. 첫 번째 예문은 It's warm. 날씨가 따뜻하네. For the time of year. 평년 이맘때에 비해. 그죠? 예, 평년 이맘때에 비해. 따뜻하대요. 평소엔 더 추웠단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걔좀 젊어 보여. 어려 보여. 뭐에 비해서? 나이에 비해서. 예.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 for가 또, 몇번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 for의 용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for의 용도는 얘가 또 어떤 동사들하고 많이 나오냐면 교환하다, exchange, 그 다음에 또 지불하다, pay, 또 사다, buy 이런 동사들하고 for가 또 많이 나와요. 예문을 하나 각각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Can I exchange this for a larger one? I paid $10 for this. I bought this for $10. 여러분, 지금 예문에서 지금 교환, 지불, 구매가 다 보이시죠? 첫 번째 예문은 이거네요. 내가 뭘 샀는데 좀 작았나 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for a larger one, 더큰 걸로 교환할 수 있을까요? 예, 교환을 받고자 하는 그 대상, for 뒤에 적습니다. a larger one, 더큰 걸로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죠? Exchange A for B. A를 B로 교환하다. 이렇게 그냥 딱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 paid $10. 내가 10달러를 지불했단 얘기죠. 지불했을 때는 뭔가 받아오려고 했겠죠. 그 받아오려는 물건이 뭐예요? For 뒤에 담기는 거죠. For this. 이것에 10달러를 지불했습니다. 그죠? 이것에. For this. 그리고 이 문장을 어떻게 보면은 살짝 다르게 적은 게 밑에 문장이에요. 동사를 바꿨습니다. I bought this. 내가 이걸 샀어요. 얼마 주고? For $10. 돈을 적을 때도 for $10예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거래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들, 이런 동사들이 for하고 또 이렇게 많이 어우러져서 나온다는 거를 한꺼번에 싹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 for의 용도는 지금 거래 얘기가 나왔으니까 뭔가 비즈니스, 그죠? 업무상 자주 등장하는 for. 자주 등장하는 for, 그러니까 이제 뭐죠? 그 영어 이메일 같은데 많이 나오는 for를 제가 몇개 적어보고 정리해봤어요. 역시 실수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예문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예문 3개 그냥 쫙 올려드릴게요. We would like to place an order for 20 units of the product. 두 번째, We sent you an invoice for 100 bottles of wine. 세 번째, Can I have a receipt for Uber Ride? 예.
세 예문 모두. 자, 첫 번째 예문은 그게 들어갔어요. We would like to place an order. 주문을 놓고 싶다 이거죠. 주문을 하고 싶다. Place 대신에 put도 많이 들어가죠. Put an order. 근데 그 주문을 하고 싶은데 order 뭘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주문하고 싶은 그 어떤 내역, 주문 내역 for 뒤에 남는 거 보이세요? For 20 units of this product, 이 제품 20개. 주문 내용, 그죠? 주문하고 싶은 내용 for 뒤에 잡습니다. Order for 딱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는 invoice가 들어갔죠. We sent you an invoice. 청구서 보냈어요. 근데 그 청구서, 뭐에 대한 청구서예요? 네. 아까 100이라고 했나요? 100 bottles of wine, 그죠? 그 와인 100병에 대한 청구서를 보냈대요. 이런 경우, 여기 for 대신에 많은 분들께서 about, 아니면 뭐 of, 이런 걸 적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네. 청구서도 어떤 그 내용에 대한 청구서인지 for가 담아준다는 거 기억하시고, 마지막에는 can I have a receipt? 영수증. 영수증도 이제 어떤 것에 대한 그 영수인지 그 내용을 담을 때 for 뒤에 담아요. Uber ride. 우리 그 요새는 미국에 여행 가면은 택시 대신에 우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버 사용하고 그 우버 탄 것에 대한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느냐? Receipt for 예, Uber ride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특히나 어떤 업무상 영어로 뭔가 이렇게 이메일을 많이 쓰거나 하시는 분들 딱 기억해 두세요. 뭐에 대한 주문? Order for. 그죠? 예,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청구서? Invoice for. 청구서 하면 우리가 또 invoice 말고 bill도 있죠. Bill. Bill도 for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에 대한 영수증이라고 할 때도 receipt for. 이렇게 딱딱딱 비즈니스 쪽으로 이제 그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에 대한 설명, 일단 제가 준비한 건다 끝났어요. 뭐, 이게 다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파고 파다 보면, 4에 대한 또 다른 쓰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있으면은, 뭐 댓글로 좀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제가 연구를 또 해서 다시 또 알려드릴게요. 빠이빠이.